자, 간만에 우리 진로 상담 한번 해드릴게요. 이분 일단 세븐나이츠 한지 4주차, 이제 한 달이네요. 점핑 나오고 이제 시작한 것 같은데, 맞네. 딱, 그 정도 딱 되네요. 자, 일단은 뭐, 쫄적은 잘하고 계시겠지. 와, 피나 왜 이렇게 많아? 이렇게 많이 줘? 쫄작을 이제 못하는 사람은 없겠지. 뭐 쫄작 하고 계세요, 근데? 아, 제이브가 있구나. 어? 님 쫄작 하고 계시나? 쫄작 해야 돼요. 스피나 벌써 많네. 아직 무기는 아직 맞죠? 일단 애들 키우는 거는 별로 안 어려운데 지금 많이 퍼져서 일단은 템이나 이런 것들은 좀더 보강을 해야겠네. 일단 세인 받았고 하영 벨리카 바로 겔리두스로 넘어갈 준비하고 있네. 쫄자 하고 계시죠 당연히.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초보 유저들이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거 쫄자가 레이드. 오늘 레이드 한 판도 안 했네. 아 이거 자 눈동자도 일단 얘로 치네요. 눈동자 얘도 쳐도 돼요. 자, 벨리카 소위 유이, 굉장히 잘하고 계시네. 이분은 나중에 이제 풀스 어디까지 찍었나? 이거 레이드 친구 다 구하셔야 됩니다. 130명까지 꼭. 다 구하시면 좋고. 풀스는, 와, 풀스를 벌써 다 찍어가네. 게임 굉장히 잘하시네. 요거 풀스 마무리 하시고, 루비는 이제 펫 뽑기 하시면 되겠네요. 펫 아까 보니까 리첼 5성, 제브 5성. 유를 띄워야 되거든요. 피부 2에 필수 유지. 또 1인 요런 거 띄우면 나중에 또 공성에도 쓰이고, 페포기 해야 되고. 그 다음 또 해야 될거 뭡니까? 스던과 지옥. 지옥은 이제 개 쉽죠. 왜냐? 쓰레빠를 공짜로 줍니다. 점핑으로. 클로에도 받을 수 있고. 클로에는 각성하셨네. 잘했고. 아일린 32로 잡을 수 있나? 아일린 그렇게 개사기인가? 일단 뭐 지옥도 할수 있겠죠. 스니퍼 위주로 해서. 됐고, 이제 스던. 그 다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이제 스던입니다. 스던으로 해서 전용 장비를 수급을 해야 돼요. 거의 무기 하나 값이거든요. 전장 하나 잘 끼면. 요거 얘로 하네. 이거 스던 덱이 없네. 아, 이분 스던 덱 맞추셔야겠네요. 네, 일단 보통부터 돌고, 버프 영웅 하려면은 일단은 육성 영웅 계속 늘려야 되고, 늘리고 계시네. 하나씩 다 늘리셔가지고. 버프 영웅 있어야 되고, 그리고, 스피나로 잡나? 세인으로 안 잡나? 세인, 지크, 엘리시아, 뭐 오를리 이치고 뭐 이런 애들 뭐 레이첼 뭐 카레론 이런 애들 위주로 잡아야 되는데 벨리카도 있고 일단 벨리카 있고 지크 있고 상태 이상하나 뭐 엘리시아라든지 어? 뭐 그런 애들 아니면 카레론 할수 있으면 바로 카레론 해도 되고 스피너를 좀 많이 키우셨네. 근데 뒤에는 누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. 근데 앞에 아까 제가 말한 상태 이상도 있어야 되고 쿨중도 있어야 되거든요. 그리고 반각이 있어야 돼. 그리고 버프 영웅 이렇게 네 마리거든요. 그네 마리를 있어야 되는데 일단 없네. 스피너 3호가 아니고 무기호 강화하셔야 돼요. 그리고 스피너 약치 치댐치 화. 지화. 일단 쓸 수는 계속해서 쓸 수는 있겠네. 카레론 각성해야 되는데. 그래야 상태 이상이 부여돼서. 일단 이분은 스던. 스던 조금 집중해가지고 하고, 버프 영웅 늘리고. 그 다음에 스피나. 지금 레이드 잡을 수는 있는데 좀 느리거든요. 무기가 약해가지고. 좀 조만간에 또 장비 또 할인하니까.
그거 해가지고 이거 하셔야 되겠네. 근데 세인도 5 정도는 맞춰도 좋을 것 같은데. 공성이나 이럴 때도 쓰이고. 나중에 또 만약에 뭐 스피나 보스전 하는데 뭐 마법 면역 때문에 어떡할 건데. 세인도 각성 5강에 5강 두 개는 껴주시고 최소.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겔리두스랑 이제 어려운 공성 해야 돼. 근데 50은 못 들어갔죠. 아직 보통 공성이네. 보통 공성도 괜찮지. 하다가 50덱 만들어가지고 이제 50덱을 가거나 50길드를 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. 3000원 상점 그거 사야지. 철퇴. 각성 예방, 각성 헬레니아, 각성 리나 뭐 요런 애들 위주로 해서 또 공성전을 꾸려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좋아. 세인 키울지 스피나 키울지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. 초보자 초보분들. 일단 세인을 그 뭐 각성 뭐냐 세나 무기 그걸로 몇 개 좀 차주시고 77부터 해가지고 10, 나중에는 10까지 그렇게 하고 스피나한테는 이제 보스전 무기 그런 것들, 혁명단 무기 이런 것들 위주로 세팅을 하시는 게, 그러니까 스피나를 조금 더 집중해서 키우는 게 좋겠죠. 기본 세인도 맞춰는 두시고 딜러를 그렇게 육성을 해야 됩니다. 그렇게 해야지. 일단 겔리두스 그 이후에 이제 어공이랑 겔리두스 해야 되고 당장 각성해야 될 거. 일단 이분은 또 류를 받아야 돼. 일단 요까지 말씀드리고 질문 받을게요. 소이 벨리카 하영 스피나 멜리 요거 100가 가지 말고 류를, 류는 30짜리 상관없거든요. 그래서 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지금 또 하고 있으니까 팔고 있으니까요. 콜라보 그걸 하시는 게 좋겠죠. 샀나? 네 사시고 그렇게 해서 게리도스 대까지 그렇게 완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유약하면은 쓰던 덱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공성전 나중에 오공 겔리두스 요렇게 PVE에 조금 더 집중하시는게 성장에 좀 더 좋을겁니다. 질문 뭔데? 지금 각성해야 될거 질문 받을게요. 지금 각성 뭐 해야되지? 이분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. 근데 진짜로 카레론 해야 되나? 벨리카 있고 엘리시아 카레론 쓰던용 엘리시아 카레론인데 엘리시아나 카레론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엘리시아도 있네. 자성 카레론도 있고 결국에는 다 해야 되는 영웅이고 그리고 엘리시아도 초반에 좋아요. 쓰던에 쓸 수 있고 카레론도 뭐 못 쓰는 데 없지. 다 쓸 수 있고 반각도 있으니까 그 정도 있겠는데요. 그리고 나중에 아까 말했듯이 이제 50 들어가면 이제 50용 애들 뭐 에반이라든지 이런 애들 하면 되겠지. 그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딜러는 지금 일단 스피나 요거 빨리 하셔야겠네. 세인도 세나 무기로 초월하시고. 세인이랑 스피나로 싸울 이유가 전혀 없어. 둘 다 필요해요.
자리 잘 잡아놨네. 여기다 류만 놓고 나중에 패뽑기하고 유 얻고 잘하고 계신데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안녕.